웜톤에 어울리는 컬러 두 가지를 준비했어요. 아직도 내가 무슨 컬러가 어울리는지 헷갈리시는 분들 이번 영상 보시고 자신에게 어울리는 컬러를 꼭 찾길 바랄게요. 그리고 제 퍼스널 컬러 뭐게요? 그럼 시작해볼게요. 우선 첫 번째로 보여드리는 웜톤 코디는 웜톤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브라운, 베이지 컬러이지 않을까 생각해요. 웜톤이신 분들은 베이지 계열의 원피스만 입어도 얼굴빛이 생기있어 보여요. 그리고 얼굴은 톤으로 잡아줬다면 바디는 원피스로, 허리는 길어 보이고 여성스러운 이미지를 만들어줬어요. 이렇게만 입어도 어디가서 꿀리지 않는데 완전 추천드려요. 이번에도 웜톤 코디로 따뜻하게 보이게 스타일링을 해봤어요. 컬러는 비슷하지만 원피스 대신 니트 가디건에 스커트를 착용해서 한층 더 여성스러우면서 캐주얼한 느낌을 내주었고요. 아무래도 원피스보다는 니트가 포근해 보이는 이미지를 만들어주는데 최고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가일 패턴의 니트 가디건으로 포인트를 주고 인상이 부드러워 보이게 연출해줬답니다. 아참! 퍼스널 컬러 쿨톤이신 분도 포근한 느낌을 내고 싶은 분은 베이지 계열의 컬러가 아닌 걸로 추천드려요. 자칫 얼굴빛이 죽을 때가 있더라고요. 이번에도 웜톤 컬러에 섹시하면서 포근하면서 부드러운 느낌의 원피스를 착용해봤어요. 요즘 이런 니트 원피스가 핫해서 많이들 입으시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니트 원피스를 정말 좋아하는데 단점이 다리도 짧아 보이고 옆으로 커 보이고 그래서 입고 싶어도 못 입었는데 지금 입은 옷 같은 경우에는 여성스럽고 섹시한 라인을 최대한 살려주고 여기가 허리야 가르쳐주듯 허리에 끈이 있어서 다리가 짧아 보이지 않더라고요. 허리를 조금 더 위로 잡아줘서 상체는 짧게 하체는 길어 보이게 착시 효과를 줘서 드디어 나도 이런 원피스를 실컷 입을 수 있겠구나 싶더라고요. 너무 좋아! 베이지나 브라운은 웜톤이 잘 어울리는 컬러인 건 알고 있었는데 알아보니까 레드도 퍼스널 컬러 웜톤이신 분들한테 잘 어울리더라고요. 컬러가 조금 세서 부담스럽지 않게 롱 스커트랑 신발을 블랙으로 눌러주고 밋밋해 보일 수 있는 스타일링에 라운드넥 니트가 아닌 카라넥으로 포인트를 주는 걸 추천드려요. 실내에서 아우터를 벗어도 옷자랄처럼 보일만한 코디에 밖으로 나갈 땐 코트나 패딩이나 무스탕이나 가지고 계신 거 아무거나 다 잘 어울리니까 원하시는 대로 입고 나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검발 코디 은근 매력 있는 듯. 이번에는 브라운으로 코디해줬어요. 보통 베이지색을 많이 입으시는데 길 지나갈 때마다 강제 트윈룩 되지 않나요? 그럴 때 이렇게 튀지는 않지만 남들과는 다른 코디를 하고 싶으신 분들 브라운 코디를 한번 입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나무처럼 나 자신도 편안함을 줄 수 있는 느낌을 주더라고요. 브라운이 진짜 잘만 입으면 엄청 스타일리시해 보이고 상대방에게 좋은 쪽으로 기억에 남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고 어떻게 입어야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저처럼 원피스로 도전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왕이면 이렇게 체형 커버까지 가능한 원피스로. 다음은 쿨톤의 코디는 웜톤에는 베이지 계열의 코디가 최적의 코디라면 쿨톤은 데님 컬러가 얼굴을 생기돋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어요. 저도 처음에는 웜톤하면 베이지 브라운 계열의 코디가 있지만 쿨톤은 웜톤에 비해 자주 보이는 컬러가 왜 없을까 생각했던 찰나에 엄청 자주 보이는 데님 컬러 파란색도 많이 입는 것이 생각나더라고요. 보통 데님은 캐주얼한 룩에 많이 입지만 이렇게 데님 원단에 원피스를 입으니까 페미닌한 무드도 만들어주더라고요. 혹시 나는 더 여성스러움을 추구한다 하시는 분들은 부츠나 구두까지 신어주는 걸 추천. 저도 이왕 원피스 입는 거 캐주얼보다는 페미닌
샤이니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부츠를 코디해봤어요. 이번 착장은 여자여자해 보이면서 소녀 같아 보이는 원피스를 입어봤어요. 연핑크색도 쿨톤에 잘 어울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웜톤, 쿨톤 다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우선 입자마자 느낀 건 여성미 끝판왕이지 않나 싶어요. 핑크핑크한 컬러감에 페미닌한 원피스도 그렇고 완전 여성스러운 게 아닌 소녀스럽기도 하고 단점이었던 체형까지 싸그리 다 장점으로 바꿔놔주는? 한 벌쯤 가지고 있으면 여러모로 입을 일이 많을 것 같은데 저도 순딩순딩한 여자이고 싶을 때마다 입기에 하나 소장해놔야겠어요. 이번 착장은 쿨톤을 위한 착장이에요. 하늘색의 니트를 입고 블랙 롱스커트와 단화를 코디했는데요. 하늘색 니트에 추천드리고 나머지는 무난하게 무채색으로 코디해서 상의로 포인트를 주면 쿨톤이신 분은 얼굴빛이 확 살아나더라고요. 아참, 쿨톤이신 분은 액세서리도 골드가 아닌 실버로 해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여기에 롱코트까지 입어주면 아우야 간지 폭발이겠다 상상했어요. 이번 착장은 쿨톤이지만 베이지를 좋아하시는 분을 위해 이렇게 코디해봤어요. 상의는 연피크색으로 얼굴빛을 살려주고 하의 쪽은 웜톤이 어울리는 컬러를 입어주면 얼굴 쪽과 거리가 있어서 어두워 보인다거나 그런 게 없더라고요. 혹시 내 톤과 어울리진 않지만 좋아하는 컬러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하의나 신발 이쪽으로 컬러를 넣어둬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걸 추천드리고 코디는 단정, 깔끔하게 입고 한층 세련돼 보이게 입어주시면 남녀노소 다 좋아할 거라 생각해요. 근데 니트에 슬랙스에 컬러 코디에? 저도 이렇게 맨날 입고 싶네요. 마지막 코디로 바쁜 직장인을 위한 출근 룩으로 비즈니스 캐주얼 룩을 입어봤고 조금 칙칙해 보일 수 있지만 옷의 코디로 얼굴을 살짝 더 생기있게 만들어봤어요. 쿨톤이신 분은 상의를 탁한 하늘색으로 모던한 느낌을 살려주면서 얼굴은 밝아 보이게 해줄 수 있고 은근 퍼스널 컬러 쿨톤이신 분은 이렇게 입으면 좀 더 세련돼 보이더라고요. 또 다른 매력이 뿜뿜해서 혹시 내가 조금 순둥순둥해 보이시는 분 이렇게 한번 입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내가 봐도 좀 멋있는 듯.